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대림 둘째 주간은 주님께로 얼굴을 돌리는 회개의 주간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마음 안에 주님이 오실 길을 마련하라고 재촉합니다. 순간마다 주님께로 발길을 돌리는 회개의 은총을 청하면서 대림절 두 번째 초에 불을 밝힙시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모두가 다 존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돌아설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성체의 조배를 바칩시다. 시작 성가는 가톨릭 성가 178번 성체 앞에를 노래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천천히 호흡을 조절하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봅니다. 성체의 빛으로 온 몸을 가득 채우듯이 성체를 바라보며 깊이 숨을 받아 마십니다. 숨을 다시 주님께 되돌려 드리듯이 천천히 내쉽니다. 편안하게 호흡을 조절하면서 주님 앞에 있음을 의식하며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의 하느님, 저를 보시고 제 기도를 듣고 계신 당신 앞에 제가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하느님, 저를 보시고 제 기도를 듣고 계신 당신 앞에 제가 있음을 믿습니다.
성체조배는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운 분을 만나는 때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세례자 요한은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고 외치며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하십니다. 우리가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굽은 데는 곧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흘러 넘치는 당신의 사랑으로 저를 빚어 만드신 주님, 제 존재 안에 새겨진 당신의 사랑을 찾아 제 마음 안으로 발길 돌리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제 기억 속을 걷다가 상처로 움푹 파인 골짜기를 만나면 주님 사랑의 숨결로 다시 채워주소서. 굽어지고 거칠어진 마음의 결을 주님을 향한 희망과 기쁨으로 갈고 닦아 당신 오시는 길 마련하는 지혜를 살게 하소서.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으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세상 창조 이전부터 저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께서 저희를 선택하셨으니 저희도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선택할 힘과 지혜를 주소서. 거룩함은 서로가 서로를 선택하고 순종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사랑의 얼굴이오니 오늘도 당신의 목소리를 따라 거룩하고 흠 없는 길 걷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얼룩을 씻어내고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믿음의 길 걷게 하소서.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당신과 함께 머무실 지성소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느님께서 꿈꾸신 사람의 완전한 행복입니다. 그 행복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저희를 위해 저희 안으로 다시 내려오시길 원하시는 주님, 날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오니 저희 안으로 내려오소서. 주님, 당신의 거룩함의 힘으로 나약한 저희를 덮어주시고 당신을 모실 성전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길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이어서 성체 강복이 있겠습니다. 모두 무릎을 꿇습니다. 성체 강복 성가는 가톨릭 성가 191번 지존하신 성체입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천상 양식을 주셨나이다. 하나님이 흥미로운 양식을 주셨나이다. 기도합시다. 이 기묘한 성사로 주님의 순환을 기념하게 하신 하느님, 비오니 저희로 하여금 항상 구원의 은혜를 느끼며 주님의 성체와 성혈의 신비를 공경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하느님은 자비 받으소서.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비 받으소서.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자비 받으소서. 지극히 거룩한 예수 성심은 자비 받으소서.
예수님의 지극히 보배로운 피는 찬미 받으소서. 제대 위에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찬미 받으소서. 보호자 성령은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어머니 지극히 자애로우신 마리아를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의 거룩한 잉태를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마리아의 영광스러운 승천을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동정하여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이름을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마리아의 지극히 정결한 배필 성 요셉을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은 천사들과 성인들을 통하여 찬미 받으소서. 한국 순교 성인들의 신앙과 증거를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마침 성가는 가톨릭 성가 96번 하느님 약속하신 분입니다.